우리는 좀 이동수가 있어요. 네. 이동수가 있고, 올해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인간의 구사를 좀 타시겠어. 그리고 엄마가 뭐 이렇게 뭘 올해는 엄마가 뭐를 시작을 하지 마셔야 돼. 네. 뭐 가게 같은 거 뭐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너미돈 받고 살아 그냥. 뭐를 직장 이동수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직장 이동수가 있어요. 직장 이동수 있어요. 언제 정도? 아니면 뭐 집을 옮기던가 뭐 그런 거는요? 아니면 직장 이동수 있다고. 직장도 이동수 있고 집도 이동수도 있고. 직장은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직장은 네. 6월달, 7월달. 네. 새로운 직장인가요? 아니면 직장 안에서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직장이요. 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다는 그 이동수가 있다는 거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네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동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올해는 엄마가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인간의 구설을 좀 많이 타. 직장에서 사는 구설수 조심하셔. 네. 구설수 조심하고 몸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어디 안 좋아요? 아니면 사고 같은 건가요? 본인이 좀 어깨를 좀 다치겠어요. 네. 어깨가 좀 안 좋거든. 어깨가 작년에 다쳤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또 그게 또 안 좋을 수가 있거든. 아. 어깨를 조심하라 또 이렇게 나오거든. 어깨 다쳤는데 또 조심하라고 나와. 네. 6월 달에 혹시 무슨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겠나요? 6월이나 7월 정도에? 네.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인간의 구설이 좀 딸겠어요. 그 구설이라는 게 어떤 건데요? 직장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좀 구설을 탄단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이나 어쨌든 이게 만약에 직장에서 구설이 있고 이동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그만둔다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구설을 타서 직장을 네. 그만둔다는 소리예요. 제 스스로요? 네. 이거를 미리 알으셨잖아. 그죠? 네. 내가 미리 얘기해드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조심하시면 되지. 하긴 말 조심해도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조심하면 예방이 되면 계속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보실까요? 그걸 보고, 그걸 보시고, 예방하면은 계속 다닐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죠. 구설이 따라서 내가 못 견디면 그만두는 건데. 네. 다른 거는 혹시 올해는 사실 네 얘기하셔. 네. 올해 사실 초에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네. 근데 구설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이제 매니저랑 상사, 보스랑 엮인 게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겪었어요. 엄청 힘든 거를, 인간관계 힘든 거를. 근데 올해가 그런가 봐요. 네네. 삼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니저는 딴 데로 가서 지금은 매니저 보이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네. 7월 달에 또 있어요. 혹시 어떤 거를 많이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지금 직장이 제일 큰 문제긴 해요, 사실. 직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지금 전화를 주신 것 같아. 신청을 하신 네. 것 같아. 근데 올해는 언니가 능력 있고 야무지고 똑 떨었죠, 사실은. 근데 그 옆에서 널 가만 안 놔둬. 왜? 언니가 올해 삼재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 내 후년까지 삼재기 때문에. 언니는 잘해도 옆에서 씹어대.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인간고력을 겪어야 돼. 언니가 인간고력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언니를 자꾸 괴롭혀. 네. 올해 내년 내 후년 나간까지. 그래서 그게 삼재라 운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언니가 좀 저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힘들어야기 때문에. 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굉장히 심하게 시달렸거든요. 네. 4월까지. 그래서 4월, 5월에 직장에서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6월달에 나오라 그래서 내일부터 나가는 것도 새벽이니까. 네. 나가는 거. 그 사람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멀리 갔는데 가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고 다시 새롭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계속 힘든가 봐요. 네. 그러면 그 괴롭힌 사람은 지금 저랑 원수처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 사람은 뭐 별 문제는 없나요? 지금 뭐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원수처럼 이렇게 돼서 그 사람도 나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나도 대응해야 되니까 나쁜 점을 또 그 사람 나쁜 점을 또 얘기했고 해서 쌍방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말단 직원이니까 뭐 저한테는 많이 피해가 왔죠. 근데 그 사람은 뭐 매니저급이니까 자리를 옮기고 딴 데로 보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죽을 만큼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을 해요. 제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계약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 건물이 되지 않아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건물만 되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동을 어차피 하셔야 돼. 언니는 못 다니고. 언니가 이동을 해야지 좀 편해. 그래도 그러면 그것까지 기다릴 수는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 계약 때문에. 왜냐면 여기는 캐나다인데요. 네. 직장 없으면은 계약을 안 해줘요. 자기 직장이나 신랑 직장이나 같이 있어야 집이 너무 비싸서요. 네. 내가 직장이 없으면은 한 사람 임금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언제, 지금까지 계속 소식이 없어요. 근데 올해 뭐 3, 4,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딜레이가 있거든요, 건물이. 언니가 지금 6월 달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7월 달, 8월 달. 7, 8월 달에 될 것 같아요. 7, 8월 달에. 7, 8월 달이면 언니가 운이 조금 괜찮거든. 그럼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직장을. 그래서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모를 겪어도 있는 거예요. 1월 달부터 만약에 그랬으면, 그 느낌을 알았으면 그냥 그만뒀을 거예요. 이런 네. 수모를 안 당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수모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수모가 아니었거든요. 모함을 그렇죠. 해서. 모함을 해서. 네.
모함을 해서 괴롭히고 그걸 보고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내 장로수로 되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냥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법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나를 도와주는 걸로 돼버리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걸로 돼버리면 회사가 잘못한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몇 번 나도 정의로움을 뭐 이렇게 정의를 밝혀야겠다 내 억울함을 밝혀야겠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런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뭐, 미국이나 한국처럼 변호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런 제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꽉꽉 막혔어요. 내가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왜 괴로우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문서 때문에 그만 못 두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고. 근데 좀 조금 있으면 좀 괜찮아지니까 좀 네. 보셔. 그러니까 이동순 확실히 들어왔는데. 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어쨌든 직장을 옮기는 게 나한테는 더 이롭거나 그만두는 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롭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거는 없을까요? 혹시 뭐 문제 될 것 같은 거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거나 아니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사람만 조심하시면 돼요. 올해는 왜 그러냐면 삼재기 때문에 언니가 인간 고력을 걷거든요. 인간에 자꾸 치우치거든. 치우치니까 네. 이제 언니는 가만히 있어도 딴 사람들이 막 언니를 씹어대거든 사실은. 내가 고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서 지금도 의리를 하신 건데 아마 이번 달까지면은 아마 그게 고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이제 6월달 7월달부터는 조금 그게 해방이 돼버려. 언니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해방이 돼버려. 그게 나 이동을 하면 그게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봐도 이동해서 회사를 다루 다른 데로 또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냥 툴툴 터셔. 딴 데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딴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툴툴 터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지금 그런 뭐가 없는데. 아니 우연찮게 옮기게 돼요. 네? 우연찮게 옮긴다고. 와, 우연찮게요. 선생님, 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저를 조금 도와주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우연찮게 누가 도와줘갖고 우연찮게 옮긴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알았죠? 네네.